인수대리를 만나다. 추존왕 덕종과 소예왕후 한씨의 경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서울흥에 위치한 경릉입니다. 경릉은 추존왕 덕종과 소예왕후 한씨가 잠든 곳이랍니다. 덕종과 소예왕후는 의경세자와 인수대비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인수대비로 더 알려진 소예왕후 한씨는 자식을 왕이 되게 만든 인물입니다. 덕종은 1438년에 수양대군과 윤씨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덕종은 세종의 첫 번째 손자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덕종은 1445년에 도원군으로 봉해졌으며 1450년에는 한씨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다 1455년에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면서 장남이던 그가 세자로 책봉된 것입니다. 그는 성품이 착하고 평소 학업에 열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가 병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왕실에서는 의원을 보내 치유를 바랬으나 병은 더 악화되었고 결국 1457년 20세의 나이로 요절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세조는 명단을 구해 세자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그를 의경세자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의 죽음에 세자빈이던 한씨는 매우 슬퍼했으며 세자의 자리는 시종생에게 갔습니다. 한씨는 어린 자녀와 함께 출궁하며 살았는데 그녀의 둘째 아들이던 자을상도는 한명회의 딸과 혼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8대왕 예종이 1469년에 승하하면서 그녀의 둘째 아들이던 자을상군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씨는 아들인 성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남편이던 의경세자는 덕종으로 추존이 되었으며 왕비가 되지 못했던 한씨는 대비가 된 것입니다. 인수대비 한씨는 매우 똑똑한 여성으로 성종이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희왕후가 어린 성종을 도와 수렴청정을 했으며 인수대비도 성종의 편에 서서 정치를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왕의 어머니지만 성종이 정치를 하는데 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종과 폐비 윤씨에 대한 이야기는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인수대비가 며느리인 폐비 윤씨를 죽게 만드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인수대비는 성종의 선택을 존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손자이던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그녀의 말년은 불행했습니다. 연산군의 포악한 짓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건강이 악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1504년 68세의 나이로 승하하게 되었습니다. 경릉을 보면 왕비의 능이 왕의 능보다 더 화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수대비가 추존된 왕비의 신분으로 승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릉은 왕과 왕비의 능침 자리가 서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